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그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의 색깔이 달라도,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정치 제도나 어떤 풍수 이런 것들이 달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한 가지 부분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죠.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돈도 열심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은 있는데 행복하던가요? 출세했는데 다 행복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이 돈에 있는 줄 알고 돈 버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고 좋은 차, 좋은 가구를 살 수는 있어도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기성품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그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명예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쾌락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쾌락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은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나 세상 쾌락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의 여러분 요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에는 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강도나 전염병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환경의 오염 같은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이 부부는 바람필 걱정도 없었어요. 왜? 외도해야 할래야 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의 갈비뼈를 차여 오늘 말씀처럼 그를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주례하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사람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최초의 기관이며 그리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걸 다 얻었어도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37년 이상 지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그런 가정들을 보았어요. 어떤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가정이 크나큰 위기를 만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 결혼해가지고 4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인생도 굉장히 살 만큼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할까
목회자로서 그런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방법을 찾고 이렇게 강의도 듣고 하죠. 그러면서 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일곱 가지 중요한 비결, 일곱 가지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37년의 목회와 60년이 넘는 인생과 그리고 40년의 그런 결혼 생활과 많은 공부와 이런 책과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일곱 가지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첫 번째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배필, 우리가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 평생을 불행과 고통과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혼하거나 가정이 깨지고 너무나 많은 큰 고통과 상처와 후유증이 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유부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행복했던 사람들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그런 결혼을 함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잘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을 배필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은, 여기 있는 청년들은 정말 자신의 그런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런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미 결혼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만나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지만 잘못 만나면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첫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우리 여기 자매들한테 엄청 막 그 남자가 잘해줍니다. 너무 사랑한다고 하고 선물도 사주고 정말 너무 잘해줘. 그런데 그 청년이 믿음이 없어. 그래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해보면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왜? 믿음이 가진 사람과 믿음이 갖지 않는 사람은 인생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줬지만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건 대단히 감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계속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분쟁이 생기고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사랑이라는 그 뜨거운 감정이 어느 날 싸늘하게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그 성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없다가도 점점 자라고 성장할 수 있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야곱이 깨져서 이스라엘로 됐잖아요.
근데 야곱이 깨져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까지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이 결혼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잘 알아봐야 돼요. 요즘 이 여성들의 그런 어떤 그 로망이라기에는 결혼 배우자로서 이상형이 돈키호테형이 돼요. 돈키호테형이 뭐냐면 첫째 돈이 많고 키가 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호남형이고 그리고 테크닉이 좋은 그래서 돈키호테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굉장히 우리 이 청년들이 여성들이 좋아한대요. 배우자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됨됨이, 세 번째는 가정이 꾸려가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자매들은 그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나 그 좋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정말 가정을 책임지고 경제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직장이나 이런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사랑했지만 나중에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또 건강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모를 보세요. 아, 목사님도 외모 지상주의구나. 네. 여러분, 외모를 봐야 돼. 성경에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고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근데 외모를 보라는 것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여러분, 얼마나 뭐 키가 크냐? 이런 거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상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 성질이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상이 보니까 너무 어두운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밝고 인상이 환하고 그런 어떤 인상을 호감이 가는 좋은 인상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상으로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세를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인상이 꼬라지가 좀 있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한 꼬라지 합니다. 그러죠? 인상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상부터가 꼬라지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같이 살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건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면요 여러분 한평생 살기에 너무 힘들어요. 항상 그런 사람은 부정적인 눈으로 매 눈으로 쳐다보고 안 좋은 것을 끄집어내고 지적하고 그런 것을 불평하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이 행복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배필,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집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전자전이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압니다. 성경에 그 어미가 어떠하면 그 딸도 그러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 그 집안이 화목한 가정인가, 그 가정이 서로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정인가 이런 걸 봐요. 그렇지 못한 정말 맨날 싸우고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런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물만 보고 학벌만 보고 직장만 보고 선택했다가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들 우리 청년들은 물론 이걸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자녀들이 아 지가 좋아하면 된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거야. 그런데 지가 좋아하니까 지 인생은 지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불행한 삶 살겠네 못 살겠네 막 이러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은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첫 번째 비결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만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을 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1절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예수를 믿고 안 믿는 사람 믿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에 행복이 여러분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지 2절부터 한번 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네가 형통하고 복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대요. 3절 보겠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나에게 기쁨을 주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감람는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요 그리고 등불을 밝히는 그런 데 사용하는데 그 자식들은 그 가정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미래가 감람나무와 같이 소망이 넘치고 그 가문을 빛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되시며 만물의 창조되신 그 하나님을 우러러 존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께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베드 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그 집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과 소유와 모든 자녀들과 형제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나라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 온 나오미라는 그런 여자의 집에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나오미의 아들 기련과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도 빨리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시집가가지고 거기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원래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자식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내가 남은 생애는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가서 저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아스라고는 믿음 좋은 그런 정말 배필을 만나게 해가지고 재혼해서 지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져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연구기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20년 정도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이혼율이 한 40%에서 거의 50%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람들이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로 부부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혼율이 1.7%예요 지금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1.7%.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혼율이 500분의 1이에요 거의 이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500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만나서 행복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거의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또 여기 이제 이미 결혼해가지고 이러신 분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하고 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 남편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결혼 생활도 불행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딱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찌해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요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부 사이가 이런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서로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했던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돼. 맞사랑을 해야 돼. 한번 따라서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구를 가지고 모든 게 다 있어도 결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잠언 솔로몬이 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여기 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대요. 아멘. 그리고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좀 가난해도 사랑하면서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사랑이 뭐냐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건 구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뭐 사랑이 뭐냐고 할 때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어요. 모든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다 감내하시고 그리고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에 가면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 사랑이란 말은 우리말에는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이 사랑을 네 가지로 말해요. 그래서 서로 이런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스톨기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이 왕 같은 대우를 받고 싶었던 당신의 아내에게 왕비 같은 대우를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말 내가 먼저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아? 또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아리의 그런 법칙 있잖아요. 그 산골짜기에 아니 그 높은 등산에 올라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하면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들려오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주고 왜 당신은 이걸 또 못해 저것도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런 것을 덮어주고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배우자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끼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그래야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네 번째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했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몸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수에서 1뿌락 1은 얼마예요? 그런데 결혼생활에서 1뿌락 1은 뭡니까? 1이에요. 근데 어떤 가정은 1뿌락 1 했는데 1이 아니고 2야.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해. 하나님께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노. 여러분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언제요?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네, 그날만이라도 하나가 돼야 돼. 네, 5월 21일 그래서 그게 부부가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해서 5월 21일 가정의 날 그날을 부부의 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된다는 거 한 몸이 된다는 거 뭐냐면 몸과 마음과 꿈과 비전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하면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여러분 한 집에 산다고 하나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각과 꿈과 비전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특별히 먼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부부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런 배우자들이 외도를 하게 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정에서 이 부부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을 얻지 못하고 또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다 여러분 눈을 돌려가지고 이런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을 절대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와 남자와 여자가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만족한 그런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해. 다른 것은 어떤 이렇게 또 뭐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부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고 거기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은 하나님께서 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이 그냥 육체적인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성을 통해서 그 부부가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이 태어나게 해서 믿음의 그런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성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인이 좀 피곤한 남편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내 옆에 오지 마.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이거 넘으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여러분 성경에 나왔잖아요. 남자가 그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여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 성생활이 정말 행복한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비전이 일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많대요. 여러분도 아시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건데
지금까지 참았네,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이혼하신 분들이 많대요. 근데 어떤 부부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황혼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제 사연이 뭐냐 그러면요, 감자에다 뭘 찍어 먹느냐 가지고 있어요. 예, 네, 감자에. 근데 이 할머니 집은,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 집이 감자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었대요. 근데 이 남편은 그 집이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었답니다. 근데 이제 감자를 안 삶으면 좋았을 건데, 감자를 삶으면은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 된다고 맨날 싸웠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몇십 년을 살았는데 대판 싸워가지고 더 이상 이 영감하고 이 할머니하고 못 살겠다 그래갖고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갖고 재판장에 갔습니다. 이제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재판장님한테 물어보더래요. 재판장님, 재판장님은 감자를 무엇에다 찍어 먹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그 재판장 왈, 저는 설탕에다 찍어 먹습니다. 네. 아니,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좀 그냥 자기 기호대로 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혼을 했대요. 아, 여러분은 뭐에다 찍어서 드십니까? 아,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진이 감자 뭐에다 찍어 먹냐고 물어봐. 아, 우리 진이는 나는 꿀에다 찍어 먹는데 저기는 소금에 찍어 먹는다 하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요, 이렇게 성적인 생활의 만족을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또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꿈과 비전과 우리의 그런 인생관 가치관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는요, 제가 늘 이 주례사에 가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근데 이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 가정에서는 뭐예요? 남편과 아내야. 근데 이 성전을 바칠 때 야긴, 보아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가 쓰러지면은 이 성전이 제대로 이걸 바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기능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그 정말 자신의 그 자리에서, 위치에서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그 가정이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여러분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죠. 아버지로서, 또는 아들로서, 또 사위로서 이런 자기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다, 그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 아내는 어떻습니까? 주부로서,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그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로서, 또 친정 부모에게는 딸로서, 그런 자기의 그런 책임과 역할과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아니, 결혼한 며느리가,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이제 결혼했어.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만약에 생일 같은 건 또 안 챙기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몰라라 한다 이거요. 그러면은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생일만 챙기고 친정어머니 생신됐을 때는 멸치고랑이 하나도 안 가지고 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그리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가장으로서, 예? 그 아내는 주부로서, 이런 자기의 위치에서 그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 근데 아내가 주부인데 가정도 돌보지 않고, 여러분 밖에 나가, 요즘은 이제 부부가 직장생활 같이 하는 경우 많으니까 어떻게 돼? 서로가 도우면서 또 살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는 그러더라고요. 딱 이제 직장에, 이제 아내도 결혼해서 직장에 갔다 왔어요. 근데 직장에 갔다 오면 있잖아, 남편은 일찍 와 있으면서
컴퓨터하고 게임만 하고 있다. 그럼 자기가 와서 밥해 줘야지, 빨리 해야지, 뭐 애들. 그래서 대판지 한번 싸웠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아니 내가 먼저 왔으면 내가 먼저 밥하면 그거 안 됩니까? 내가 먼저 어떤 빨래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서로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 인자를 보면 저는 이게 큰 획이 남자고 밑에 받치고 있는 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혼자서는 못해. 남자 혼자 쓰러져버리게 안 받쳐주면 여자도 마찬가지요. 서로 남자와 여자가 협력해가지고 도와서 사람 구실하고 여러분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여섯 번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 보니까. 자, 잠언 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그의 뭐를 짓는다고요? 집을 짓고. 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죠? 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는 가정에 무엇과 같냐면은 어떤 우리 몸으로 하면요 혈관과 같아. 그 요즘 이제 사람들이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맥경화, 뭐 여러 가지 심장 질환, 뭐 이 혈관에 문제 있는 게 다 뇌경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다 이제 원인이 되잖아요. 우리 혈관이 깨끗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 우리가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은 게 뭐냐면 대화예요. 근데 대화가 막히면은 혈관이 막히면은 그게 동맥이 파열되든지 그 터지면 뇌출혈이 되든지 뇌경색이 되든지 무슨 여러 가지 질병이 큰 어려움이 되듯이 가정에 이게 뭐냐면 대화가 우리 몸의 혈관 같은 건데 대화가 부부 간에 막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히면요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남편하고 난 말도 안 하고 산다? 또 부모 자식 간에 말도 안 하고 산다?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집은 말만 하면 싸워. 왜 그래요? 너무 대화를 지혜롭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꼭 대화를 할 때 속상하게 만들어. 화를 돋구게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어요? 속이 이렇게 뒤집어져도 칭찬하듯이 하면서 하면은 그게 그냥 마음이 풀리게 되고 이렇게 될 건데 더 관계가 좋아질 건데. 그래서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부산의 수영록교 이제 작년 재학년인가 돌아가셨는데요. 천국 가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딱 자기 아내가 이렇게 딱 이제 나이가 들어가 앉잖아요. 스킨십을 하면은 그런데 여보 나 너무 뚱뚱하지 그렇게 한대. 그 부인이 그러면 아니야 정말 날씬해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너무 뭐가 어쩌지 그러면은 항상 그렇게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셨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랬대요. 뭐 학벌도 굉장히 좋아요. 아주 뭐 경기고 그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아주 이런 엘리트 코스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 가서 교회를 해가지고 크게 아주 호남 이남 아니 그러니까 강남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제 중매가 이렇게 막 들어왔대요. 이제 뭐 서울대 나오고 이렇게 또 종신대 갔으니까 얼마나 이제 세상적으로 보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막 중매가 좋은 데 들어왔대요. 그러면 자기는 저 사람이 내 배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렇게 꼭 대답을 했대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대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아니다 생각을 했는가 다 끊어지대요. 기도해 보면 아니 자기한테는 자기는 진짜로 이제 저 사람이 자기 배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기도해 보겠다 하는데 상대방들은 아, 다 그냥 하나들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가 배우자로 만날 사람 이제 이런 사람 만나게 되세요. 딱 그 만났을 때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살 건데 만나면 보니까 마음이 안 편하면은 어떻게 한평생 살겠나 해서 마음이 편한 사람. 두 번째는 제가 갑자기 지금 이게 날아가 버렸네. 세 번째는 목사님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목사님이 괜찮다 좋다 이런 사람 해가지고 이제 뭐 세 가지 제가 한 가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세 가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중매가 들어왔는데 기도를 해봤죠. 이제 기도를 해봤더니 괜찮다 이게 그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 중매하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 주 월요일 날 약혼식을 하자가 돼요. 아니 얼굴도 한 번도 안 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약혼식을 하자고.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그럼 토요일 날 만나자고 해가지고 아니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났대요. 갔는데 그 이제 육남매 중에서 맏딸인데 방에 이제 그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갔는데 보니까 아니 머리를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있잖아요. 그 이제 소개받은 그 아가씨가 30분을 있어도 고개를 안 들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세 가지 뭐를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월요일 날 가서 약혼식을 했대요. 약혼식을 했어.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아니 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래갖고 한 달 있다가 결혼식을 하자더래요. 한 달 있다. 이야. 그래서 좀 만나보고 싶어 데이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요 꼭 밑에 동생들이 따라다니고 그 부모님 있는 데서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결혼을 했대. 그래가지고 어디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가 어쨌든 딱 했는데 오히려 갑자기 그분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니 딱 자기한테 입을 열어가지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목사님하고 결혼, 목사님 될 사람하고 주회종 될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 자기 부모님 같은 뭐 장로님 될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 될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으니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그 사모님이 말을 안 하더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17일 동안 금식하면서 근데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러는 아니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말했으면 안 하든지 할 건데 이미 결혼식 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 사모님을 사랑하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대화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해야 되는데 꼭 대화를 하면 싸움 나는 집 있죠? 왜?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정, 경제, 살림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다 엉뚱하게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 보세요. 나만 잘해갖고 부부만 잘해갖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시부모님과의 관계,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이런 걸 잘해야 돼요. 부부싸움 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돼? 이게 큰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둘이는 잘하는데 옆에 이런 어떤 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걸 다 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대수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어때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보잖아요. 열심히 하긴 해.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런데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행복하지 못해. 왜 그러냐? 열심히 하는데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우리가 딱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에 여보 그거 일이라고 해? 이랬던 사람 있잖아요. 말을 딱 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가 딱 그 말 자체가 바뀌어서 딱 나가버려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 내가 전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지혜롭게 돼. 그래서 어떻게 남편의 말은 참 당신 지혜롭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인의 입에서 여보 정말 당신 그거 너무 잘했어 지혜롭게 했네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런 말.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게 막 성질 나면 성질 난 대로 다 쏴 붙이고 있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성경에 제가 보는 게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는 값은 진주보다 귀하고 금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서 제가 뭘 하는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매일 지금도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인간관계도 잘하고 지혜가 있어야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무엇이든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정말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하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책도 있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을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고 깨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보지 못해요. 싫어해.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가정과 여러분 교회예요. 가정이 깨지면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데 마귀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든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려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배필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넘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그런 웃음꽃 활짝 핀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